8절 반주법을 보시겠습니다. 첫 번째 줄에 첫 마디는 잠시 빼고 두 번째 마디 오렛 렛자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. 두 번째 줄, 두 번째 마디에 보면은 G, C, D7 세 코드가 동시에 들어가 있습니다. G는 두 박자이기 때문에 6, 3, 1, 2, 3을 쳐야 됩니다. 근데 이 3을 칠때 왼손을 떼야 됩니다. 떼야 C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. 6, 3, 1, 2 떼고 C를 잡고 네 줄을 동시에 쳐야 되는데 이세 손가락이 붙죠. 직계손 위에 중지, 중지 옆에 약손이 붙어서 점점 길게 만들어주고 같이 구부려서 미디 세 줄과 음지 5분 줄을 동시에 치게 됩니다. 이게 한 박입니다. 그 다음에 D7 바꾼 다음에 역시 음지가 4분 줄을 치죠. 음지가 한줄 내려가서 4분 줄을 치면서 동시에 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마디의 G는 6, 3, 1, 2, 3, 1, 2분 줄을 한번더 칩니다. 더 치고 나서 어라는 가사가 들어갈 때는 치지 않고 가사만 이야기하게 됩니다. 자, 그러면 두 번째 줄, 두 번째 마디와 세 번째 마디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. 까지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. 작별 중간 부분 반주법을 살펴보겠습니다. 두 번째 줄, 네 번째 마디부터 치게 되겠습니다. 어할 때는 치지 말고 D 할때 이제 음지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. 치는 방식은 6분 줄을 치고 밑에 세 줄을 동시에 하나, 둘, 셋. 음지를 포함하면 네 개가 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맨 밑에 줄, 첫 번째 마디에 보시면 C 코드가 있는데, 음지가 한번 치고, 그 다음에, 한 번을 더, 맨 밑에 세 줄을 한 번을 더 치면서, 쉽니다. 한 박은 그냥 쉬게 됩니다. 다시 보면은, 이렇게 되죠. 쿵, 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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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짝을 한번더 치고, 이제 다라는 가사가 들어가게 됩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 마디 시작될 때는 첫줄 반주법과 똑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전체를 잠시 보겠습니다.